안녕하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릴 때 우리가 다리미를 할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물건인데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업용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발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신발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신발을 딱 신으면 여기 부분에 기스 나거나 여기 부분에 이물질이 묻는 거에 방지할 수가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딱 신어주면은 여기에 뭐가 오물이 묻거나 여기에 기스가 나더라도 신발을 바꿔 신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비싼 기계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정용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용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스가 지금 나 있어요. 제가 신발이 없을 때 사용을 한 거라서 기스가 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정용에도 신발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넣어서 뒷부분에 이렇게 씌워주면 끝. 이렇게 신발을 씌워주면은 이물질이 묻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저희가 다리다 가면 잘못 다려가지고 원단으로 여기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도 뭐 막 거기를 문질러 내면은 여기 다 못 쓰게 돼요. 그럴 때 다리미 신발을 사용해 주시면 가정용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기가 굉장히 편한 다리미 신발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다리미 실버 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릴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다릴 때 뭔가 밑에다가 받쳐놓고 다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보통 제일 좋다고 하는 게 화토 방석, 군용 담요를 많이 바닥에 놓고 잘 다려요. 근데 군용 담요도 굉장히 고가예요. 비싸요. 그런데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 실버 다리미하고 차이가 있어요. 보통 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집에서 담요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 스팀을 사용을 해요. 얘도 그렇고 스팀을 사용을 하다 보면 담요 같은 경우는 뚫고 나가서 바닥이 물에 젖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나중에 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얼룩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실버 매트를 하나 딱 사용을 하시면 쭉 펼쳐놓고 다리고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는 실버 매트 하나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다리기도 편하고 여러분들 보관도 편하고 저처럼 이렇게 작업다리가 없는 분들은 요러고 매트 하나 그냥 가정에서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만 있어도 모든 옷을 잘 다려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물건은 다리미 실버 매트예요. 그래서 얘는 스팀을 씌워도 물기가 통과되지 않고 이 안에 남아있다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다리미 실버 매트를 꼭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권투 장갑 아니에요. 권투 장갑 아니고 권투 칠 때 막 이렇게 치는 거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다리고 싶어. 카라 기치라든지 뭐 어떤 부분 좀만 다리고 싶은데 다리미에서 저렇게 또 다리미 매트 깔고 위에다 놓고 막 하기가 귀찮을 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셔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탁을 하고 나면 그럼 빨리 좀 다릴 때 저는 요거 굉장히 잘 써요. 딱 밑에다 넣고 딱 놓고 쭉 밑에다 놓고 쫙 놓고 요 놓으면은 요거 놓고 요 위에다가 어깨 다릴 때 어깨 놓고 이렇게 나올 때 그다음에 팔 여기 다릴 때 이렇게 누웅 넣고 다리기가 너무 편해서 손도 딱 넣어서 그냥 옷걸이에다 걸어놓은 채 바로 이렇게 스팀으로 이렇게 다릴 때 굉장히 필요한 권투 장갑 아니고 다릴 때 필요한 손 장갑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손 장갑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게끔 간단하게끔 다릴 때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 하나 정도 집에 있으면은 남편 갑자기 출근할 때 이렇게 딱 놓고 잠깐만 다려줄게 카라 쭉쭉 입은 채 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편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미 손장갑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망 아니야. 자, 다리미 시트라고 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원단에다가 바로 이렇게 다리거나 옷을 바로 다리면은 이 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눅진다고 하나? 이렇게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놓고 그리고
반질반질 돼요. 바로 다리면은 반질반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천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서 다려주면 되는데 천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금 제가 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꿀팁 하나 전해드릴게요. 망을 사용할 때 시프트, 그러니까 얘를 사용할 때 집에 처음에 요거를 이제 길을 들인다고 해요. 그 미싱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거로 길을 들여서 한 10년, 20년 사용을 하는데 길을 들이는데 길을 어떻게 들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다리면은 공업용이나 가정용을 이렇게 다리면 약간 약간 미끄러지듯 이게 슬며시 이게 나가는 것보다 약간은 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 초자고를 쓰다가 이렇게 깨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여기 싹 문질러 줘요. 여기 이렇게 초자고를 쓱쓱 문질러 줘요. 그리고 열을 딱 한 다음에 쓱쓱 이렇게 길을 들여줘요. 이렇게 초자고로 쫙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길을 들여주면은 여기가 반질반질해지면서 딱 놓고 쫙 다리면은 굉장히 잘 나가요. 요거를 길을 잘 들여서 오래 쓰면은 다릴 때 굉장히 편하게끔 잘 다릴 수 있기 때문에 초크, 초자고 요런 거 요런 걸로 이렇게 쓱 문질러 주면서 길을 잘 들여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다리미 시프트를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데스망이라고 요런 거를 사용을 해요. 공장에 선생님들 요런 거 사용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요런 걸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요거보다 좀 가벼우면서 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요즘에 사용하는데 얘보다도 조금 더 저는 편하고 좀 더 옷 다릴 때 굉장히 편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앞에 여기만 암홀 다릴 때는 굉장히 편안한데 전체적으로 옷을 면적이 다릴 때 좋은 게 우리가 가슴 부분을 다릴 때 가슴은 입체예요. 그죠? 입체라서 거기를 누를 수 없는데 요 곡을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다리잖아요. 그럼 가슴이 이렇게 여자 옷 같은 경우 가슴이 살아요. 어깨라든지 이렇게 살아줘야지 될 때 자연스럽게끔 살아줘야지 될 때 사용을 하면 좋아요. 얘는 여기가 평평하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여기 곡을 보시면 여기가 보이실까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려올 때 여기가 저절로 가슴 부분이에요. 이런 데 딱 가슴에 딱 놓고 여기를 딱 놓고 이렇게 다려주면은 딱 옷을 완성한 다음에 보시면은 입체감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요 다리미 그 다음에 어깨도 쑥 놓고선 다 다리면 어깨 모양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어깨 다리미를 요거 한번 써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세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내가 힘을 주고 뭘 하더라도 뽀개지지 않고 튼튼한 쇠로 돼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메모리 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물도 차는 것도 방지해주고 물도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 놓고 끈으로 싹 놓고 천으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러워지면 나중에 이렇게 광목 같은 경우로 싸서 다시 만들어서 씌워주시면 좋아요. 가슴 이렇게 뽕긋하게 잘 모양을 입체로 만들 때 필요한 우리 어깨 다리미판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다음에 요거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우리가 다리미를 하다 보면 여기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공업용도 그렇고 가정용도 다리미 구멍이 막히는데 요게 요런 걸 하나 딱 뜯어 가지고 다리미 구멍 막힌 데다가 솔솔솔 넣어서 청소를 해주면은 다리미 그 구멍이 뚫리면서 스팀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다리미 청소하는 브러쉬 요거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구멍 뚫린 데들 숭숭숭 넣거나 우리가 집에서 샤워기 있죠. 샤워기에도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콩콩콩콩 넣어서 뚫으시면은 잘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딱 넣어서 구멍에다 싹싹싹싹 넣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구멍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털면은 여기가 약간 석회가루 같은 경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